가엾구나 어린 광대. 오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입니다. 재즈 디바 웅산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또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밴드 여러분들과 또 같이 함께 들어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로 앉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청객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벌써 지난 6월에 보고 한 4개월 만에 뵙는 네. 거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아, 그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불과 그냥 며칠 전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동안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저는 또 새로운 앨범이 나와서 맞아요. 또 가을도 오고 했으니까 네. 가을은 재즈의 계절.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동서남북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저도 뭐 SNS를 팔로우하고 있어서 많이 네. 바쁘신 것 같던데 이게 4년 만에 발표한 10집 앨범이죠? 네, 맞아요. 네. 조금 전에 등장할 때 흐른 곡이 광대가라는 곡이고요. 뭐 앨범하고 뭐 광대가 뭐 이렇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 앨범은 Who Stole the Skies라는 제목으로 네. 누가 하늘을 훔쳤나 음흠. 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누가 훔쳤나요? 네, 그 우리 모두가 네. 그 이상 기후라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아. 이건 너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의 메시지처럼 네. 그런 곡인데 앨범에는 여러 가지 조금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웅산의 음악들 하면은 뭐 예스터데이라든가 조금 달콤하게 네.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뮤지션으로서 이제 10집 앨범이고 그래서 좀 의미 있게 다가가고 싶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다 해보자. 그래서 나오는데도 4년이나 걸렸어요. 와, 진짜 공을 많이 들인 앨범이라는 네, 게 느껴지네요. 생각이 좀 많았던 그리고 아까 잠깐 들었던 그 광대가라는 네. 곡은 원래 오늘 들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네네. 오늘 좀 다른 곡으로 갑자기 제가 갈아타가지고 아, 그래요? 광대가는 우리 최우준 씨랑 같이 또 곡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냥 좀 특이한 기타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12줄 기타로 오. 해가지고 압도적인 사운드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못 들려드리지만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네, 음원으로 네. 네, 음원으로 광대가도 한번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트리밍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악을 또 접목하셨다고 네. 네, 이번 앨범의 가장 달라진 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국악에 점점 심취해서 네. 이제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이것들을 음악적으로 소화를 해내는 토해내는 또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또 그쪽으로 곡들이 써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색깔은 재즈 보컬리스트가 국악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소화를 해내는지를 네. 그래서 사실 앨범에는 국악기는 전혀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즈 뮤지션들이 풀어내는 네. 한국의 음악들 또 재즈적으로 풀어내고 이런 좀 방법을 썼는데 또 색다르네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아마 뭔가 좀 특이하다라고 느끼시는 점들이 그 점이 가장 그럴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국악을 배워서 배우셨어요? 네, 배워가지고 어떤 걸 어떻게 배우셨어요? 와, 참, 네, 열정이 대단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이게 국악은 사실은 예전에는 타고난 사람들만 하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전혀 뭐 엄두도 안 내다가 안숙선 선생님의 시나위를 어느 땐가 이렇게 밤에 산책을 할 때마다 들었거든요. 네. 듣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 웅산 씨 판소리 좀 공부해봐. 잘할 거야.
아, 만나셨었군요. 네, 여러 번 만났었어요. 네. 근데 만날 때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뭔가 그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아유 선생님 아니에요 이제 항상 그랬는데 네. 어느 날인가는 뭔가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걸 이제 와 약간 지금 약간 명창의 느낌이 좀 나지 않았나요? 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와 이렇게 한 번에 약간 무형문화재 느낌 조금 나셨는데 지금 아 조금만 더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냥. 아니 뭐 아니 이따가도 또 들려드리겠지만 아, 제가 이렇게 소리 그 판소리 다섯 대목 다섯 마당 중에서 네? 그 수군가 네네네네네 토끼 이야기. 거기서 뭐 좌우나졸 금금모조리 술렁숙 일시에 내다로 토끼를 내워 살찌 진앙말리 장성 쌓듯 사냥 싸움에 맞춰 쌓듯 첩첩이 둘러싸여 토끼들이 다 잡는 모양 명문철사도 접잡듯 토끼 두 귀를 꽉 잡고 아, 저는 뭐 배우셨다길래 사실 네. 이렇게 잘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냥 약간 맛배기 느낌만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거의 뭐 그냥 원래 국악을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거나 뭐 약간 진배 없는 느낌의 소리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 감사해요. 그 5년 동안에 사실은 저는 이제 나름의 노력 공부를 한 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소리 하면서 네. 이제 목을 풀고 네, 보통 뭐 이렇게 창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시죠? 네, 네 진짜로 네.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차 타면 이제 국악 라디오. 역시 이게 하루 이틀에 나온 네, 이게 네. 그게 아니었네요. 자, 그럼 우리 노래도 잠깐 조금 네.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지금 뭐 흥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자, 라이브로 한번 바로 이어가 볼까요? 첫 곡으로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새 앨범 Who Stole the Skies의 네. 첫 번째 곡으로 수록돼 있는 곡인데 그 꿈타령이라고 하는 남도 민요예요. 네. 그 안에 있는 꿈타령이 아니라 흥타령이네요. 흥타령 안에 들어있는 꿈이로다라는 곡을. 아, 네. 꿈타령도 재밌네요. 자, 지금 라이브석으로 이종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정말 우리가 네, 그 웅산 씨의 조금 전에 몇 소절 불러주신 네, 뭐 국악을 들으니까 더 뭔가 기대가 되죠.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꿈이로다. 부질없다
광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레 둘째는 사설치레 그지 자득음이요 그지 잔도 허름세라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꾸미로다 들으셨어요. 문산 씨 이어서 또 계속해서 다음 곡을 네. 청해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곡도 들려주실지요? 다음 곡은 It's Your Thing이라고 하는 곡을 이제 국악에서 버전해서 갑자기네 본연의 모습으로 이제 네. 또 잠깐 돌아가서 기타 괜찮아요? 네. It's Your Thing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연주자분들은 직접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응선 씨. 아, 그럴까요? 네. 아, 지금 한국 재즈씬에 아주 재즈씬을 핫하게 만들어주고 계신 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베이시스트 신동하 씨입니다. 와우, 신동하 씨입니다. 그리고 네 자랑스러운 대한의 기타리스트 재즈 뮤지션입니다. 최고의 블루스 재즈 기타리스트 His name is Mr. 사자 최우준. 와우, 최우준 씨고요. 그리고 재즈계의 브레인 혹은 재즈계의 로맨티스트 늘 책을 사랑하는 남자 퍼커션의 김정균 씨입니다. 김정균 씨입니다. 네, 우리 아이슬리 브라더스의 It's Your Thing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씨의 라이브였고요. 기타의 최우준 씨, 베이스의 신동아 씨, 퍼커션의 김정균 씨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와,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로다 부를 때랑은 또 목에 다른 필터를 네, 장착하고 노래를 부르신 것 같은 네. It's Your Thing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와, 장세정 씨가 야근하면서 이어폰 끼고 들었는데 퇴근하니 웅사님 라이브 시작하셔서 너무 좋네요. 아, 눈치 안 보고 볼륨 업해서 듣는데 너무 좋네요. 아, 자전거 멈추고 보라를 켜게 만드시는 웅사님. 네. 국악과 아, 웅사님의 소리가 너무 좋네요. 라이브 듣다가 집에 못 가겠어요. 너무 좋은데 전 왜 눈물이 날까요? 어머, 뭐, 너무 좋으면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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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웅산 씨도 한번 좀 메시지를 좀 직접 읽어주실래요? 아, 그럴까요? 네. 어떤 걸? 어, 박철 웅님. 네. 우리 가족 저녁 먹으면서 막걸리 한잔 하고 있는데 얼쑤 소리가 저절로 얼쑤? 나오네요. 네. 웅장한 큰 산을 울리는 목소리 웅산님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박현주 씨가 와우 노래 정말 미쳤네요. 제 인생에서 노래 듣고 심장 떨리기는 처음이라고. 와~ 오늘 사실 아까 방청석에서도 조금 네. 이렇게 조용하게 조금 계시다가 네. 네, 웅산 씨가 오늘 아, 이렇게 춤을 추실 줄 아는 분들이셨네요. 아, 왜 진작 좀 그렇네. 아까 신난 노래 나올 때 몸이 먼저 반응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막 신나가지고 초롱초롱하게 바라봐 주시니까 네. 제가 막 더 이렇게 업돼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보면서 느꼈던 게 네. 그 완급 조절을 하는데 와 네, 야 아주 대단하십니다. 응엽 씨만 못하죠. 저요? 네. 아, 그냥 메시지 읽겠습니다. 저. 김성희 씨가 말도 안 되는 공연이네요. 무대를 꽉 채워주시다니 이어폰을 뚫고 나오는 퍼커션 사운드에 이미 일어나 흔들고 베이스 소리에 두 팔 올라가고 네. 기타 소리에 애들 목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아득하게 콕콕 박히는 웅산 씨 목소리에 입술 떨려요. 다시 태어나면 웅산처럼 살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아, 목소리는 가지고 태어나야 하나 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네, 다시 태어나셔도 근데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웅산 씨처럼 되려면. 네. 5800님께서 네 메시지도 또 주셨고요. 네,
TV 보는 것보다 훨씬 하얗고 잘생겼네요. 오늘 즐기다 가겠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껴주셨어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엽의 LP 카페. 네, 오늘 LP 카페 라디오 버스킹. 네, 재즈 디바 웅산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메시지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씨가 라디오에서 웅산님 듣고 완전 소름, 너무너무 좋아요. 하루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 친구들한테도 지금 라디오 그거 들으라고 연락 중이라고. 아, 감사해요. 노래가 다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 노래 끝났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새 앨범을 네, 직접 다운받으시거나 스트리밍으로 네, 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권원경 씨가 우와 노래도 연주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행복이 여기 있네요. 네, 광고 카피 같네요. 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근데 아까 제가 그 꾸미로다 들으면서 든 네. 생각이 있어요. 아 이거는 조금 약간 이렇게 글로벌하게 세계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보다 그 세계로 나가면 구하기 엄청 기립박수를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외국 다니면서 국악적인 그 음악적인 소스를 네. 이렇게 접목을 해서 했을 때 외국 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진짜로. 그런데 뭐 너무 또 이질감이 있지 않은 그 뭐 연주를 뭐 국악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뭐 그들의 뭐 누구나 다 아는 뭐 기타, 베이스, 뭐 드럼 이렇게 사용하면서 약간 한국적인 색깔을 내니까 거기다가 웅산 씨의 정말 최고의 보컬이 얹혀지니까 아 이거는 세계 무대로 나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계획 없으십니까? 일단은 한국에서 계획이 좀 많아서 한국에서 계획이 많아요? 네. 네, 혹시 오늘 음악 들으시다가 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은 10월 21일 날 불과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네. 한국 재즈의 기둥이죠. 서울 재즈 콰르텟의 네. 공연에 제가 선생님들 게스트로 또 초대받아서 가고요. 또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약간 장난스럽지만 진지하게 지구 수비대라는 네? 팀을 비밀 요원들을 결성을 했어요. 지구 수비대요? 네, 이게 뭐죠? 그래서 보컬리스트들이 환경을 위하는 걱정하는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서 한 곡씩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환경을 위한. 네. 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네, 또 깊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김연경 선수가 그 배구 도쿄 올림픽에서 네. 우리 막 지고 있을 때 네. 우리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그 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저는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작은 하나의 인간이지만 나라도 꿈틀거려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예요. 12월 7일 8일 날 노들섬에서 네. 공연하니까 꼭 SNS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많이들 홈페이지나 찾아주세요. 의미도 참 아름답죠. 네, 저 동참해야겠습니다. 다들 네, 궁금하신 분들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3494님께서 몇 년 전 웅산 씨 모닝 콘서트에 갔을 때 모닝 콘서트도 하셨어요. 찍은 사진이에요. 그날 웅산 씨 노래 한 번 반하고 웅산 씨 세련된 무대 매너에 두 번 반하고 웅산 씨 미모에 세 번 반해서 팬이 되었답니다 하시면서 지금 모니터에 사진을 띄워주셨습니다. 이야 지금 사인하고 계신 네, 지금이랑 사진인데요. 사뭇 다른 모습이군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침에 노래가 됩니까? 아침에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 4-5시에는 일어나서 네. 보이지 않는 노력이 조금 필요해요. 좋은 목소리 유지를 위해서 며칠 전부터 이제 네. 그 시간에 일어나서 좀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죠. 엄청 제가 그러니까 저도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듣기에 엄청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흔들림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무슨 비법 하나 알려주세요. 저도 비법이라면 사실은 약간 이제 뭐 비법이라면 약간 고독한 아티스트로서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낸다. 네. 그러니까 그 고독한 시간은 이제 연습이라든가 다른 음악들을 궁금해하는 시간으로 좀 네.
많이 보내고 좀 보기랑 다르게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네. 이렇게 보면 보기에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술 마시고 술도 좋아하고 막 그럴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왔을 때. 네. 네. 근데 전혀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마셨고요. 아 그러실 때가 있었어요. 2005년도 이후로 이제 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감성 그때대로 이제 다. 네, 어릴 때 마셨던 기억이 있으니까. 네, 어릴 때. 그걸로 이렇게 곡을 쓰고 이제요.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아쉬우시죠, 여러분? 네, 같이 노래도 들으면서 더 흥겹게 춤도 좀 추시면서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접 라이브 무대를 또 가셔야죠. 네, 찾아가셔야죠. 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또 들을 텐데요. 웅산 씨의 노래를 아쉬우니까 웅산 씨 LP를 저희가 또 지난번에 저희에게 기증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수록곡 중에서 어떤 거 들을까요, 웅산 씨?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떠나지 말아요. 네, 가을엔. 아 떠나지 말아요 웅산 씨. 네. 자 그러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최복효 씨의 원곡이죠. 네 웅산 씨의 목소리로 LP로 들으면서 웅산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웅산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